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삭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종류대로 그 맛과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꽈리고추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삭이 종류도 종류가 각그 종류사에서 그 종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봄에 이제 묘종을 길러서 이제 팔게 되면은 이제 오시는 분마다 다 이제 그 묘종 사갈 때 이제 틀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삭이 이제 종류를 심을 때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팁이라든지 붕사, 석회, 마그네슘, 뭐 비료를 잘 내시고 잘 섞으신 다음에 금방 심으시지 말고 최한 20일 전에 잘 해놓으셔가지고 두둑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비가 한번 맞아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비닐 멀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크게 하시려면 비닐 멀칭 하실 때 보통 이제 두둑을 크게 하시는 분은 1m 20짜리를 까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두둑이 좀 적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1m 짜리 까시는 분도 계신데요. 가능하면 두둑을 좀 높이 하셔가지고 한 1m 20 짜리로 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비도 이제 많이 내시고 이제 비료도 많이 내시고 그러면 이제 이 아삭이 종류는 봄부터 서리올 때까지 이제 따먹게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거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주도 잘 세우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제 고추를 이제 심으시게 되는데요. 고추는 최하 한 20일 전에 미리 해놓으셔야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스 피해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심기 전에 이제 비닐 멀칭을 하시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구멍을 미리 간격을 잘 맞추셔서 뚫어놓게 되면은 또 구멍으로 남은 가스가 나가게 되면 고추를 심으셨을 때더 뿌리도 빨리 잡고 잘 자라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제가 이제 종류를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여기 저희 밭에 이제 심은 거를 이제 조금씩 따서 여기다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품종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요것은 이제 뭐 회사마다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요게 이제 그 가장 이제 작으면서도 이 고추가 이 껍데기가 굉장히 이제 두꺼운데요. 예, 두꺼우면서도 질기지 않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류도 이게 퍼펙트라고 하는 고추인데 이제 작은 아삭이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회사마다 좀 매운 종자가 있고 또안 매운 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사실 때 이제 그런 건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심으셔서 만약에 안 따먹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붓는데요. 이것은 말려서는 별로 이제 크게 좋지는 않고요. 그냥 생으로 빨갈 때 따셔서 냉동실에다 얼렸다가 요리할 때좀 넣으시면 색깔도 좋고 맛이 좋더라고요. 맛이 좋아서 이제 그런 때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심기로는 이게 따고 또 따고라는 이제 아삭이 종류인데 이것도 맛이 굉장히 좋고 크기도 적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후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만물보다는 조금 작아졌는데요. 이제 그런 종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집 묘종 사러 올 때마다 이제 누구나 찾는 이제 오이고추라고도 그러고 이제 아삭이 고추라고도 부르고 뭐 이름을 여러 종류로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름이 이게 원래는 길상입니다. 근데 이제 길상을 모르시고 오이가 크니까 그냥 오이고추라고도 많이 부르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부르시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원래 종자는 이제 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심는데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롱그린 풋고추라는 건데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일 맛 마냥 과일 맛 난다는 식으로 이게 맛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 고추는 너무 크지도 않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약간 기르면서 저 노지 풋고추 마냥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셔보게 되면 그 풋고추 맛도 나면서 별로 질기지도 않고 이제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봄에 아삭이 종류를 심으실 때는 여러 가지 품종이 있으시니까
그 농약방에서 농약사에서 사시던 아니면 시장에서 사시던 그 하시는 분한테 잘 물어보셔가지고 몇 가지를 심으시던지 아니면 좋아하는 품종을 아마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삭이 종류는 이제 자주 따서 드시기 때문에 이제 농약을 이제 주시기가 그런데요. 그래도 또 농약을 안 주면 이제 벌레가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담배 나방이 이제 제일 이제 이 담배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그 담배 나방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담배 나방 약을 고추를 이제 다 따시고 약을 주게 되면 이제 그 방제 효과가 이제 좋은데요. 이제 만약에 약 주시기가 이제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친환경 해충 저 방제약을 저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일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집에서 많이 나는 저 양파라든지 아니면 마늘이라든지 아니면 청양고추라든지 아니면 뭐 생강 뭐 비듬 아니면 대파 그다음에 이제 풀 종류에서는 비듬이나 새비름 종류 이렇게 한 일곱 여덟 가지를 예를 들어서 뭐 양이 이제 많이 심으실 때는 좀더 양을 좀 많이 준비하시고 그냥 적당히 1년에 그냥 뭐한 그냥 이게 몇 포기에서 한다 합쳐봐야 한 몇십 포기 정도 심으실 때는 뭐 페트병이나 유리병 한 요만한 거 정도 한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들어가는 그런 통에다가 뭐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청양고추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아니면 율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파, 비듬, 새부름 종류를 거기다 적당히 섞어서 넣으신 다음은 이제 물을 채우게 되면 물을 채우고 한 3개월만 잘 숙성이 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물이 우러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잎인데요. 이제 지금쯤 이제 은행잎이 이제 노랗게 이제 물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따서 그 같이 넣게 되면은 이 은행잎에서는 해충 그 기피하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지 은행나무 밑에서는 전혀 벌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나무 잎도 따서 거기다 넣으시고 해서 한 3개월 동안 눌러서 이제 닫아놓게 되면은 거기서 그 물이 우러납니다. 그러면은 내년 봄에 이저 아삭이 종류 심으셨을 때 어릴 때는 좀 물을 거기다 타서 약하게 주시고 조금 클 때는 농도를 좀더 넣으셔서 타주게 되면은 이그 물질이 맵고 시고 짜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제가 줘보게 되면은 많은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셔서 자주 따드시는 그 풋고추니까 그렇게 주시게 되면은 벌레 약을 덜 주셔도 농약 안 주고 따서 드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뭐 탄저병은 이제 빨갛게 될때 걸리기 때문에 이 파란 이 풋고추로 따서 드시기 때문에 살균제는 일부러 주실 거 없고 그다음에 해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조금씩 물에 타서 주시게 되면 그거는 전혀 우리가 먹어도 해가 없는 여러 가지 우리가 농작물이기 때문에 저는 효과를 많이 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풋고추도 역시 마찬가지로 꽈리고추 마냥 물을 못 대주셔서 가문다든지 아니면 거름이 적어가지고 나무가 키가 작고 노랗고 고추가 열리면서 억시게 마디게 열리거나 아니면 좀 테이비를 너무 안 주셨거나 할 때는 고추가 더 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를 아삭이 종류를 따실 때는 가능하면 아주 작은 것만 남기시고 다 따셔야 되고 내가 그 매운 걸 좋아하시는지 덜 매운 걸 좋아하시는지 그걸 판단을 내리셔서 따보시면서 요 정도에는 맵고 또요 정도에서는 덜 맵고 이런 걸다 판단하셔서 매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어린 것까지 다 따시고 또 다음에 따실 때도 그 똑같이 컸을 때 어린 거를 또 조그만 것만 남기고 싹 따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몇개 필요한 것만 몇 개씩 따서 드시고 놔두게 되면 나무도 억셔지고 고추도 남은 게 조그마도 매워지고 그러면은 매워서 잘 드시지도 못하니까 그런 걸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매운 거안 매운 걸잘 구분하셔서
따실 때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해충은 그렇게 방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주도 그렇게 세우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이제 후기에 가서도 고추잎 같은 거라든지 잘 따셔서 삶아서 잘 말리셨다가 드시면 여러 가지 그 비타민 종류도 많이 들어있고 몸에 좋으니까 그런 것도 버리시지 말고 잘 수확을 하셨다가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삭이 고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봄에 종류도 잘 모르셔가지고 뭐 어떤 분은 큰 아삭이를 선택하시려고 하는데 적은 아삭이를 심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느 분들은 잘 가꿀 줄을 모르셔가지고 물도 안 대주시고 퇴비도 안 주시고 그냥 밭에 가셔서 필요한 건 몇 개 따 드시면은 다음에 따라 가셨을 때는 매워서 못 먹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마 내년에 고추 심으셔도 잘 따 드실 거라고 믿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